아이고, 물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됐습니다. 보세요. 지금 이 부분까지는 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. 이렇게 물이 안 주면 요즘에는 온도 높지요. 습도 낮지. 그럼 이렇게 하엽이 집니다. 이렇게. 하엽이 엄청 많이 지죠. 이게. 이거 뭐 한 2, 3일 사이에 이렇게 통풍 안 좋으면 더더군다. 이렇게 안 좋습니다. 아, 굉장히 지금 데미지가 충격이 좀 많이 갔습니다. 이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. 지금 이게 몇 개에서 나왔냐면 하나, 두 개, 봐보세요.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. 물 잘 주시라고. 세 개, 여기도 마찬가지. 물을 한번 안 줬더니 뭐 약간 습기가 있는데도 지금 물이 없어서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습니다. 하엽이. 자, 이렇게 하엽이 지죠. 이렇게. 물 잘 주셔야 됩니다. 이건 병이 아니에요. 병이 아니고 물을 너무 안 주면 완전 하얗게 다져버렸잖아요. 물 한번 잘못 주면 요즘에 이렇습니다. 그래서 충격이 많이 가요. 충격이. 아, 대단합니다. 이거 물기가 있는데도 요새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이건 통풍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통풍이 안 돼서 이렇게 침물 넣죠. 이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특히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 통풍 잘 해주셔야 돼요. 이건 어차피 회복 안 됩니다. 이렇게 된 거 한번 이렇게 된 건 회복이 안 됩니다. 회복 안 돼요. 회복 안 됩니다. 아, 두 개 이게 꽃에도 충격이 많이 갔겠죠. 세 개. 이게 가볍잖아요. 가볍죠. 다섯 개 이렇게 많습니다. 이렇게 하엽 물 잘 주십시오. 대단합니다. 이거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거. 이틀 만에 통풍이 안 돼서 한쪽 구석에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이틀 만에.